EBS 수능 특강 영어 시험 직전 정리 4강에 5번 질문 들어갑니다. By taking interest in your brain. 자, conscious 하면 의식적인, unconscious 하면 무의식적인 거죠. 그래서 conscious 와서 의식적인 거죠. So, 의식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디에 in your brain 너의 뇌와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에 이렇게 되는데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와야 되죠. 그래서 how it works과 맞고 뭐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에 또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It은 your brain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and by some of the techniques that 까지 볼게요. 그리고 by 뒤에 일단 연결되어야 되는 게 try, trying 중에는 trying이 와야죠. 왜냐면 처음에 by taking 여기 보면 했고 by taking and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by trying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병렬로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되고 앞에 오는 거는 이제 trying 시도하다를 수직했기 때문에 시도함으로써인데 어떻게 시도하다 이렇게 동사를 수직하는 부사의 형태가 와야 되기 때문에 consciously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가 의식적인 형용사고 얘는 부사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의식적으로 시도함으로써 some of the techniques 그 기법들 중 뭐 어떤 기법들 중 일부를 하는데 이 techniques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너의 뇌와 너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뒤따라오는 그 기법들 중 일부를 의식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따르는 할 때 능동으로 that follow 이렇게 왔고 여기 that follow가 이렇게가 some of the technique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로 왔죠. 주어가 생략된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you can acquire 하면 습득하다, require 하면 뭐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와야 되고 acquire 그래서 뭐 learn이죠. 그러니까 배워서 학습하다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배워서 학습하게 되는 거 익히게 되는 거. 더 너는 습득할 수 있다. A variety of 하면 다양한 이런 뜻이죠. 다양한. 다양한 이 유용한 어떤 기술을 이건데 physical 하면 뭐 신체적인, mental 하면 정신적인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뇌와 관련됐고 이제 뇌의 작동 이런 거랑 관련돼 있으니까 mental이죠. 정신적인 기술을. 정신적인 뭐 정신을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너의 뇌와 그리고 그것 즉 너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이 의식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여기까지 and 연결돼서 또 그리고 그 뒤따르는 그런 기법들 중 일부를 의식적으로 시도해 봄으로써 시도함으로써 너는 다양한 이런 유용한 정신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습득하다 계속 갑니다. The of thinking, fuzzy and thinking and thinking in our society 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The prevention 하면 뭐 예방 막는 것이죠. 막는 것, 예방, 미리 막는 것, 차단. 그 prevalence 하면 만연함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연함 맞죠. 만연함. 그러니까 만연함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만연함. 자, 뭐에 만연함이냐면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사고를 설명해 주는데 수식하는데 부정적인 사고. fuzzy 하면 애매한이라는 뜻이죠. 애매한.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비논리적인에서 우리 비논리적인 이렇게 왔죠. 부정적인 것들이 옵니다. 그리고 rigid 하면 뭐
뻣뻣한, 경직된, flexible 하면 유연한 이런 뜻이죠. 반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경직된 요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negative, fuzzy, illogical, 그리고 rigid, 부정적인 거.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 애매하고, 비논리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이런 경직된 사고. 만연합니다. 어디에? 우리 사회의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보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이고 애매하고 비논리적이고 이런 경직된 사고의 만연함이 까지가 주어인 거고 근데 주어를 한 단어로 찾아보면 the prevalence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한 단어로 찾아보면 여기까지가 주어군데 그러면은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일단은 얘도 탈락, 얘도 탈락이네요. 그쵸? 동사가 와야 되니까 proves 와야 되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prevalence라고 주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단수니까 단수 동사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proves. 자, 증명한다. 무엇을? The fact. 그 사실을. 여기 대신 동격의 대시죠. 자, 뭐라는 사실하고 여기까지 이 the fact 추상명사를 동격으로 수식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이냐면 자, 이런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이 do not come, 오지 않는다고 deliberately 하면 뭐 의도적으로 naturally 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 뜻의 naturally가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자 우리 사회의 이런 부정적인 사고 애매하고 비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이 경직된 사고의 만연함은 증명해 준다. 이런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이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되죠. A cross section of our society represents the average level of thinking skill. Cross section 하면 단면입니다. 단면. 우리 사회의 단면이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이게 다 주어가 된 거죠. A cross section. 그 단수죠. 그래서 동사 단수 왔습니다. represents. 보여준다. 뭐를 이 평균적인 사고 능력의 수준을 average가 와야 되죠. 평균적인 사고 능력의 수준을 보여준다. 즉 어떤 수준이냐면 the level one might of large number of people who have never thought very much about thinking. 자, 그 수준 어떠시냐면 우리가 이제 one 하면 보통 그냥 불특정한 사람들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될 수 있는 할 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능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능동으로 왔고 자, 뭘로부터 네, 자, a large number of 하면 뭐 많은, 무수히 많은 이런 뜻이고 the large number 하면 그 큰 수가 되죠. 그래서 a large number 와야 됩니다. a large number.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서 후부터 끝까지 해서 수식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ve never thought about, thought very much about thinking. 그래서 이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던 그 사람들 이렇게 되죠. 다시 봅니다. 우리 사회의 단면은 보여준다. 이 평균 수준의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 사고 능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되죠. You must pay attention to. 자, pay attention to 하면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죠. 너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뭐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 조금 첫 번째 문장하고 약간 이렇게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너의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겁니다. 너의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간접 의문문으로 왔고요. 의문사 how, 주어, your brain. 그 다음에 동사 작동하다, works. 이렇게 왔죠. 그리고 and 연결됐고 다시 주어 동사 왔습니다. 너는 must with new techniques 이 새로운 기법들을
experience 하면 경험하다, experiment 하면 실험하다 이거죠. 또 새로운 기법들을 실험해봐야 한다 이렇게 왔었죠. 그래서 experiment 왔습니다. with 같이 써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뭐를 실험해보다 이런 뜻이죠. 뭐 실험해보다, 시험해보다도 괜찮겠네요. 자, once you do that, once 일단 뭐뭐 하면으로 왔죠, 접속사. 일단 네가 그것을 하면 you will clearly see, 너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거야. The value of it, 그것의 가치를, 요거는 가치가 되죠. 그럼 이제 that과 it은 뭐냐면 앞문장을 말하는 거죠, 둘 다. 앞문장. 앞문장. 그래서 이제 뭘 해보는 거냐면 너의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새로운 기법들을 실험해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미상. 자, 그리고 빠져있는 문장 봅니다. It isn't really very difficult, but it won't happen. 자, 그것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다, 정말로. 하지만 그것은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우연히 이렇게 왔죠. 그래서 우연히 해서 by accident 이렇게 왔었죠. 우연히 by accident. 그래서 이제 유효로 뭐 accidentally 또는 뭐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하는 spontaneously 또는 뭐 저절로라는 의미의 by itself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는 여기 아까 저절로 할 때 naturally 이것도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봐야 하는데 이제 중요한 힌트는 그것이죠. 그것. 여기 그것은 저절로,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연히 또는 저절로 일어나진 않을 거다 했다고 했죠.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it이 가르치는 게 앞문장이 와야 되죠. 아까 이 it이 뭐를 받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it이 어떤 거냐면 여기죠. 여기 너의 뇌와 그것이 작동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식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뒤따라오는 그 따르는 기법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이죠. 사용해 보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양한 유용한 정식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첫 문장의 내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위치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이렇게 들어오고 자 나머지 문장 봅니다. To move the level of average thinking, you must blah blah blah인데 자 이 평균 사고 능력을 안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넘어서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거 그래서 beyond가 왔습니다. 이렇게 뭐 넘어서는 이거죠. 뛰어넘는 평균적인 사고 능력을 뛰어넘기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건데 이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해 봐야 한다 이거였죠. 그래서 you must think about thinking 이렇게 왔던 거죠. 사고하는 것, 즉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왔죠. 그럼 이제 이 문장이 들어갈 부분은 어디냐를 볼 때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요거죠. The level of average thinking. 자, 이 평균적인 사고 능력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거죠? 그리고 요것도 사실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Think about thinking. 자, 일단은 앞에 내용이 그 어떤 평균적인 사고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문장 앞에. 그리고 요 뒤에 내용이 이제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해 봐야 한다니까 요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냐면 이 평균 사고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이 여기 2번 문장이죠. 2번 문장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면이 이 평균적인 사고 능력을 보여준다 해서 그 평균적인 사고 능력이 뭔지 이렇게 끝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사고 평균적인 사고 능력을 설명하고 나서 그 뒤에 이 문장. 그래서 이 평균적인 사고 능력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해봐야 된다. 그리고 요 뒤에 문장이 뭐냐면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한다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새로운 기법들을 실험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해서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